시간 관계상 몇 분만 모시도록 하는 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먼저 재경 광주 전남 향후에 김광철 회장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.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보수분들의 정기총회가 되는데 겨울날 같지 않게 굉장히 따뜻합니다. 정말 보수분 사람들 보여서 오늘 보수분 참을 하느님도 날씨를 잘 잡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또 이렇게 성대하게 강남 한복판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우리 김용수 회장님과 보수인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축하와 격려를 말씀을 드립니다. 제가 볼 때는 오늘 그 김승남 의원님께서 오셨는데 도저히 제가 볼 때는 못 오신 거 알고 있었는데 지금 시기가 이런데 또 이렇게 보성 출신이다 보니까 오셔서 또 밤 열차로 가신다고 돼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또 이런 보성 사람들을 사는 서울의 모습을 보시고 보성의 정치를 전하고 보성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뜻을 전하는 또 보성 사람들 같이 한 밤을 하던 우리 정종의 보성 교수님 또 안길석 군의의장님과 여러 군의에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또 나서 보니까 제가 보성분들 많이 압니다만은 우리 저 손양기 고문님, 우리 박정물 고문님, 우리 정묵상 고문님, 우리 송길식 씨, 또 우리 뭡니까 임창모 아주 이렇게 기라성 같은 보성 향원님들이 와 회장님들이 오셔서 다시 한번 야 보성은 역시 정기가 살아있구나 생각을 가져봅니다. 역시 보성은 아 이름 그대로 여러분들이 무결혼 땅, 보결혼 땅, 보결혼 땅이라고 생각해서 보성이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. 또 특히 보성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전국 메스미나에서 가장 이름이 많이 오르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. 또 우리 서편제의 고장입니다. 이런 정기를 받고 살아온 보성 사람들입니다. 이 한밤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. 향후에는 항상 우리가 지금 생각합니다. 이런 보성 사람들과는 서로 나누고 보태주고 또 이렇게 하면서 축복해서 한 마음으로 가는 그런 향후에 또 이래서 거치지 말고 여러분 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서울에 사는 수도권 사람들로서 합쳐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것을 기대해보고 바랍니다.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제가 또 이렇게 오면 우리 박정국 우리 선배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일 모레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. 우리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날이죠.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사이드에 있습니다. 우리는 변방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나라를 질문은 주책이 되지 않는 그런 아쉬움 속에 있습니다. 우리가 이럴 때서 힘을 합쳐서 전라서는 긍지를 찾아가보는 그런 길 제가 꼭 바라고 드리고 싶습니다. 기대합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대를 보시고 정말 부족하고 많은 것들이 이뤘던 한 해입니다. 또 우리가 또 얻은 것도 많이 있으라 봅니다. 슬프고 기쁘고 이런 거 다 저버리고 정말 우리가 새해는 임진년 다 부려 새해는 대사에는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기 바라면서 인사의 가려움을 갑니다. 대단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다시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전하는 그 마음은 표현을 하지 않게도 알고 있으니까 가급적 조금 자제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.